속이 화딱지 나. 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조부열의 형제분 좀 일찍 가셨다. 그래 청춘에 가고 보니 총각 몽달 조상이지. 일찍 가고 보니 너한테 원앙이 돼서 딱. 내가 너 15살 때부터 내가 너 찜. 그래서 그때부터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아프진 않았지만 그때부터 맨 골골 대고 여기가 안 아프면 저기가 아프고 저기가 안 아프면 여기가 아프고 그러고 맨날 짜증내고 세상이 불만. 맞아요.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나 왜 이렇게 해?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돼. 내 몸뚱아리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내가 벌써 10년을 때려댕기면서 신의를 해준다니 더 얼마나 고맙노. 내가 오방장군 아이가. 내가 오방신장. 내가 돼요. 그 다음 물어보면 어렵거든. 본거는 있다 우리가. 뭐 물어보면 그냥 생 깐다. 안 그랬냐? 어디서 오셨냐면 생 까뿐다. 생 까고 다른 말 한다. 너나 몰라도 이렇게 혈손 찾아오는 게 조상이고 자손 찾아 내려왔다. 그랬던 거 오늘은 닦아가고 어쨌든 미안하고 고맙다. 이래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고 그래도 씩씩하게 잘 견디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오늘은 그 명패도 내려놓고 다 닦아놓고 내일 신은 다시 닦아서 내가 좋은 데 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나 다시 한번 치고 가려고 내 거 갖고 놀고 다 딱지 치기 하는 동자. 딱지 동자. 별상 동자. 공부는 하기 싫다. 제 자치기 하고 딱지 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는 동자. 그리고 구슬도 사달라 그랬잖아. 그치. 내가 이래 말하면 이래 다 믿고 저래 말하면 다 믿고 딱지 사달라 구슬 사달라 초콜릿 사달라 사탕 사달라 과자 사달라 그거 다 안 해주면 안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 밥 먹지 말라면 밥도 안 먹어. 굶고 기도해. 굶고 기도한대. 얼마나 우리 맞잖아. 그런 거는 말 잘 들어. 착해. 그래서 불쌍해. 짠해. 근데 우리가 이제는 가야 돼. 안 그러면 자꾸 아야아야 해. 딱지 들고 갈까? 뭐 이런 거 하지 마. 딱지 치면 공부 안 돼. 도술이 있는 형아가 와야지. 우린 도술이 없단 말이야. 도술이 있어야 엄마도 지키고 딴 사람도 지켜주고 칼을 들고 와야지. 딱지 들고 와서 어떻게 귀신 잡아. 어? 귀신 오면 딱지 친다고 논다고 귀신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는데. 취미생활이 딱지인 줄 알았죠. 취미생활이 어딨어 동자가. 네 취미생활이 있겠지. 우린 그런 거 없어. 동자는 형아 오면 알려줄 거야. 알았지? 우린 다 갈 거야. 이제 이런 거 절대 하지 마. 알았지? 네. 그래서 맑게 맑게 하지 마. 내 거 건들지 마. 갈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 올라갈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제서야 몸주신이 어떤 신인지 어떤 게 주장신인지 제자가 찾을 시간이 왔다. 아무리 신장줄이 세고 장군줄이 세고 군응에 엄청 세게 들어오는데 이 줄을 못 찾고 천신주력으로만 자꾸 찾고 조상주력으로만 찾다 보니까 네가 신을 불려도 불리기가 힘들 것이고 아무리 신당을 잘 모셨던 못 모셨던 네 속이 안 풀렸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은 이 진시가정 어떤 분이 주력으로 오셔서 이렇게 타살같이 가고 영산의 메인 조상도 걷어가시고 그 다음에 주력으로 와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차례차례 딱 군응신령님 모셔서 타살신령님 모셔서 이 가정면 한번 밝혀봅시다. 오대왕친 대감 할아버지 나 아니시냐. 네.
근흥대감 내가 되고 사시대감 내가 되고 근흥신장 아니냐. 오늘날에 열두 칼날에 춤을 추시는 작두신령 내모시고 내가 왔다. 중국줄로 이북줄로 사시대감 내가 되고 사시군흥 내가 되어 내 새끼 찾아온 지가 언젠데 내 상자 찾아온 지가 언제더냐. 오니 온 줄 알겠느냐. 오니 귀신이라 불리고 오니 허주라 불리고 내 이놈 기도 끝에 안 주더냐. 죽을 만하면 내가 들어가서 지켜줬고 허주 하시에 악기잡기 너 몸지에 타고들 때마다 내가 지켜줬고 네가 그래 술 먹고 미쳐볼까 양털을 넣으려고 할 때마다 내가 지켰고 아니냐. 오늘 오냐 아가. 몰랐으면 이제부터 풀고 가자. 지금부터 내가 앞을 쓸 것이고 내가 너의 몸주 되고 너의 주장 되고 그래 우리 가족 문전에 이렇게 피멍해 가고 애지등군흥이고 숭지등군흥 늑지등군흥이고 영실군흥에 묶인 거는 내가 오늘 풀고 갈 것이고 불쌍한 너가 해비해 불쌍하다. 그래 대수되며 오늘 이 통대지로 바쳐가고 우리의 제자 불릴 길어 이 군액살 다 물려놓고 너의 몸주로 천천히 차츰차츰 내 챙겨주고 도와줄 것이니 지금부터 너와 함께 풀어보자 신다. 누가 오셨어요? 몸자야 별상이. 어떤 별상이? 별상 작두도 몸자야. 어디서 왔어? 별상이. 어? 별상에서 왔어요. 별상이 어딘데? 하늘에 있는 별. 하늘에? 네. 니는 아는 게 별상 짝수 동자밖에 없지. 어? 짝수 동자가 이거 타고 놀지? 이 칼 갖고 놀지? 응? 대답해 빨리 3초 안에. 이거 갖고 놀아? 그럼요. 너 말고 이거 타고 노는 동자 오라 그래. 딱 서서. 타살꾼은 사신꾼은 군흥대가 많이시. 그렇지요. 언제 왔던 신명인데 오니 귀신이라 물리고 오니 허주라 물리고 진짜 신명은 언대간대였고 언제 왔던 신명이고 우리 가정 우리 문자 어쩌다가 이렇게 다 얽어지고 시려져서 사손 찾아오니 오니 온 줄 알겠냐. 상자를 찾아오니 오니 온 줄 알겠냐. 오늘 잠시 내 있다는 표적 주고 할아버지 몰랐습니다. 제자가 몰랐답니다. 그러니 오늘은 잠시 이렇게 있다는 거 표적 주셨으며 제자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신명에서 가자는 대로 따른다고 했으니 거울긴 하는 마음도 오늘은 잠시 내려놓고 제자 기도 끝에 화구 천문 열어주고 상통 천문 열어서 다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기가 차고 매가 찬다. 너 하는 거 보면. 하시는 대로 말씀. 금쪽 같은데 이 새끼 내 자손. 그렇지요. 어떻게 금이야, 오기야. 그렇지요. 내가 살려내고. 그렇지요. 죽은 목숨 다시 살려내고. 그렇지요. 키워서 보살피고 여기까지 데리고 끌고 왔는데. 그럼요. 내가 좀 입이 걸어서. 그거 당연합니다. 별꼴 같지 않은 것들은 그렇지요. 허리 조아리고 그렇지요. 숙이고 그렇지요. 사실 마음속에 그런 인정도 아닌데 그런 척해가면서 가식적으로 그렇지요. 그런 꼴을 보고 있으니 내가 천부락지 만부락지.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제자가 바로 선답니다. 이 신명 찾으러 제자도 많이 힘들었고 알아주는 데가 없으니 어딜 가도 그 신의 속을 풀겠습니까? 제자 마음을 풀겠습니까?
오늘 이렇게라도 만나니 어떻습니까? 아, 내가 진짜 기다리다가 목이 빠져서 다시 죽을 뻔했네. 이러실 때. 그러면 그런 신명을 모시려는데 제자도 기운을 갖춰야 되겠지. 네. 잠시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 신장님 원력으로 잠시 너한테 접신을 하고 이렇다 일러는 주시면 계속 있지는 못하신단 말이야. 그만큼 이 신을 네가 모시고 가고 잘 불리게끔 하려면 네 몸도 갖춰야 돼.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알아가고.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 무고 다 갖다 버렸냐? 야도 직성으로 직감으로. 그렇죠. 기꺼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닌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 나름대로 집단에 선 지키고. 그렇죠. 예 지킨다. 이제부터 다시 네. 합시다. 네. 할아버지 뒤에서 지켜주세요. 기도 끝에 동자에게 보내주고 네. 선녀에게 보내주고 대신 할머니 다 손길 잡고 차례차례 다시 들어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니 반분이라도 풀리지요. 아유, 막 농담을 좋아하시니 하참 멀었네 막 이러세요. 하참 멀었지. 아무리 검족 같은 내 새끼고 천금산에 내 제자고 만금산에 내 제자라도 서러움 없이 이길 갈 수 있냐? 슬픔 없이 가고 두려움 없이 갈 수 있겠냐? 가시밭길은 할아버지가 치워줄 거고 비단길로 만들어 갈 때 네 노력 없이는 힘이 든다. 그러니 왜 울자고 하면 끝도 없고 한탄하자면 끝도 없으니 오늘은 잠시 면 먹고 체면을 지면 이렇게 있다는 거 알고 가자고 잠시 들어섰다. 할아버지 이랬으면 이제 제자한테 내려앉으세요. 네.